안녕하세요.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1년도에 한국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골프 클럽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품귀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많이 소개해드리는 뭐 여성용 클럽은 아예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지금 현재 2022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여성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여러분께 빅토리지 여성용 골프클럽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골프클럽도 너무나 예뻤고 골프 가방도 너무나 예뻤습니다. 역시나 빅토리지도 이제는 가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 라인에 대한 한계도 있고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미 품절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한테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여성용 클럽을 구입을 해야 되겠는데, 골프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제가 굿 뉴스를 여러분께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좋은 소식을 얻었습니다. 바로 빅토리지에서 여성용 풀세트가 있다라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아쉽게도 가방 세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버에서부터 퍼터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클럽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러분께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빅토리지 클럽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클럽이 어떤 것인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이제 빅토리지 클럽의 드라이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핑크색과 흰색으로 예쁘게 이제 헤드 커버가 되어 있죠. 이제 빅토리지는 뭐 디자인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은 뭐 우수한 그런 디자인 실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클럽은 지금 시타 클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토리지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사랑을 받은 클럽입니다. 그래서 클럽 페이스를 보면 이 빅토리 페이스라고 해서 이 어떤 스윗스팟을 굉장히 넓혔고요. 그리고 크라운 부분에 제가 이 라인이 있어서 에이밍을 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드라이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클럽도 구현하기 힘든 경량화에 있습니다. 바로 총 265g이에요. 265g의 가벼운 클럽인데 엄청난 스윙 스피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좀 묵직하고 무슨 뭐 이 스윙 웨이시 뭐 D 몇이 나오고 뭐 이런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좌우간 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골프 동호인들은 가벼워서 세게 휘둘러서 빨리 휘두를 수 있으면 그게 비거리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11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킥 포인트를 살려주면서 공을 상당히 높게 뜰 수 있게 하는 그런 클럽입니다. 한번 살살 쳐볼게요. 헤드도 막 엄청 460cc. 그리고 클럽은 되게 짧게 느껴지고요. 제가 툭 친다고 쳤거든요. 200. 옆으로 놓고. 근데 저는 이게 꼭 여성용 핑크여서 그렇지 여기에다가 좀 약간 네이비색 정도 넣어주면 남성분이 치셔도 이건 뭐 툭툭 때려도 그 샤프트도 굉장히 잘 따라오고요. 자, 또 이번에 우측으로 살짝 밀어쳐 보겠습니다. 드로우가 싹 걸리죠. 그러면서 이 정도 치는데 한 190에서 200. 조금만 더 세게 쳐볼게요. 여성분들이라고 상상을 하고. 이 정도보다 세게 치는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이 정도의 탄력으로도 213m. 제가 조금 더 세게 쳐봤어요. 막 휘청거리지 않고 굉장히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클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페어웨이 우드는 285g으로 이 드라이버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근데 빅토리지는 여성용 클럽이기 때문에 3번 우드가 없습니다. 바로 5번 우드가 이제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5번 우드도 똑같아요. 앞에 위에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탄성을 높이는 합금이라고 하는데
뭐 베타, 네오, 티타늄 이런 말 쓰는데 제가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칠 때 타구감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샬로우 페이스로 볼을 띄우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쭉 쳐도 볼이 쭉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제가 뭐 스윙을 풀로 때리면 되는데 그러면 왜 남자 프로가 뭐 여자 채를 그렇게 세게 쳐요? 이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놓고 쳤을 때 굉장히 지금 5번 우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샷을 굉장히 잘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유틸리티 클럽이 들어 있습니다. 볼도 굉장히 편하게 뜨고 그 다음에 툭 때렸을 때 한 150 정도. 자, 또 이렇게 치니까 한 170m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실은 그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XX로 시작하는 그 일본산 클럽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O로 시작하는 이 일본산 그 여성용 클럽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클럽들은 풀세트를 갖추시려면 300만원이 넘습니다. 아무리 저렴하게 사도. 그런데 이 클럽은 그거의 반값도 안 되는 정도의 금액대로 풀세트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7번 아이언 7번 아이언인데요. 이 7번 아이언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이 솔이 넓습니다. 그 솔이 넓어서 특히 초보 골퍼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클럽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기술들 또는 어떤 뭐 샷 패턴 그런 걸 잘 구현해줘요. 그리고 그 샤프트가 이렇게 막 휩니다. 이렇게 휘는데 제가 때리고자 하는 타이밍에 들어와서 맞아준다는 거. 그게 탄력도 좋고 그리고 7번 아이언인데 173m 세게 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쳐도 와 거리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거의 한 165m 정도. 그러니까 일단 치기 쉽다. 그리고 비기너들이 사용하기에 그리고 입문자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클럽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빅토리지에서 이거는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퍼터예요. 퍼터. 그래서 제가 남성용 퍼터 같은 경우는 그 풀세트 말고 퍼터만 따로 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퍼터가 블레이드형 스타일로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퍼터만큼은 굉장히 상급자들이 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밀링도 굉장히 성의 있게 했고요. 마감 그리고 이 그립 그립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색깔 그리고 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두툼한 그립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빅토리지 클럽 나왔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리뷰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저한테 딱 5세트만 할당이 됐습니다.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저한테 5세트만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옥스윙몰에 들어가셔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통합 멤버십 여러분들은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면 통합 멤버십 여러분들의 한해서만 여러분께 멤버십 금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빅토리지 클럽을 무조건 구입을 하세요. 지금 글쎄요 뭐 골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무언가를 기다려서 300만 원이 넘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것도 나쁘진 않으나 현재 물건이 없다. 물건도 없고 그게 과연 가성비로서 우수하냐라고 생각해 봤을 땐 딱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뭐 이제 운전 막 배워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포르쉐 주면 뭐할 거고 BMW 주면 뭐할 거고 벤츠 주면 뭐할 거예요. 일단은 편하게 칠 수 있는 어떤 옆에 좀 긁어도 아니면 접촉사고 살짝 나도 큰 부담 없는 그런 세트로 골프를 익히게 하면서 자신 있게 휘두를 수 있는 근데 그런 자신 있게 휘두르는 과정 속에서도 모든 그 성능을 구현해 주는 빅토리지 클럽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나오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여러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딱 5세트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5세트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촬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바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